샬롬, 주님의 평안이 충만한 여러분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5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족속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으나 이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게 되었으니 먼저 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합니다. 본문 1절로 7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먼저 암몬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암몬 나라는 유다 동쪽 예루살렘 동북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는 라빠입니다. 2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국가와는 적대국으로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때 암몬 족속은 유다의 패망을 기뻐했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암몬 족속이 유다 민족을 괴롭힌 것은 사사시대부터입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왕정시대에도 사무엘상 11장 1절, 열왕기하 2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과도 연합하여서 유다를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2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는 에돔, 모압, 두로, 시돈과 결탁하여서 시드기야 왕을 권하여 바벨론을 배반하게 했습니다. 이게 에레미야 27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후에는 유다 땅을 빼앗고 바벨론 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건이 에레미야 4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암몬 족속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고통을 보고 기뻐하고 조롱한 대가로 너희는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이 예언은 스바냐 선지자도 같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스바냐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암몬 족속이 멸망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속담 중에 아주 안 좋은 속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이 잘 되기를 기뻐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좋아하거나 비웃게 될 때에는 분명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중보기도 할 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조롱하고 비방해도 그 사람을 우리가 함께 비방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주면은 그 사람이 그 기도의 내용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은 그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라면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이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시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서부터 여러분 아주 미워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로 11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아도스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또 에레미야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압은 암몬 남쪽 사이 동편에 위치한 족속이죠. 모압은 유다를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 알았다가 급기야 유다의 멸망을 보고 유다는 다른 민족보다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기뻐하면서 그들은 조롱을 하였습니다. 결국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을 하면서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오늘날 모압이라는 민족은 흔적도 없이 여러분 역사상 자취를 감춰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은 아람 민족, 동방 사람 사는 아람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훈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면 유다민들이 모압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똑같은 지탄을 받게 되고 지탄을 하는 사람이나 지탄을 받는 사람 양쪽 모두가 대가를 치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본문 12절로 14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서 민족적으로는 한 집안이었지만 이스라엘과는 자고로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5장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돔 족속은 다윗 왕 때에 정복되었다가 요람 왕 때에 배반하고 아마사 왕 때에 정복되었다가 또 아하스 왕 때에 배반하였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8장 1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 그들이 독립을 하였습니다. 에돔 족속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 편에 서서 유대인 도망자들을 칼로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오바댜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순환을 틈타서 해를 끼치는 이 에돔인의 잔악한 행위는 유대인으로서는 영구히 잊지 못할 여러분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형제라도 한 핏줄에서 나왔고 한 민족이라도 언제 어느 때 뒤돌아서서 여러분 그 형제를 칼로 치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 오늘날도 여러분 좌행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의 형제들이 자기가 그룹을 차지하겠다고 남은 친형제들 갖다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감옥을 보내고 그 회사를 멸망시키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꼭 전쟁을 쳐서 칼로 죽이는 것뿐만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악행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에돔 족속도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에돔 족속이 행한 행위는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은 에돔에게 저주를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이렇게 많은 말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창대합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그러니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남을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축복을 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나는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비록 지금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주 원수지간 같지만은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찌른 창으로 찌른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합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돔 족속이 행한 행위는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은 에돔에게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자들을 위해서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더니 그 기도가 자신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여러분 시편 35편 1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 일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 어휘도 다 벗어놓고 어신도 벗어버리고 광목 쪼가려만 입고 여러분 무기 뜨고 달려 건너갈 때에 누가 나와서 막 저주하지 않습니까? 시므이가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압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대왕이시여 저놈을 내가 칼로 그냥 쳐버리겠습니까? 아니다 놔두어라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놔두어라. 결국에는 그 시므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그 지혜로 결국엔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수라고 여기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만 여러분 우리가 더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기도의 힘과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이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결국 우리가 기도한 내용은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5절로 17절을 살펴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까지는 동방에 소재한 이 세 나라의 죄를 심판하는 예언을 하였지만은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남방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블레셋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블레셋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이 블레셋은 다윗 왕 이래 오랫동안 유다와 철천지 원수 주간들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블레셋이 그렛 족속과 함께 유다를 치고 서로 만나서 혹은 승리 또는 패배를 서로 교환한 대립된 그런 역사적 원수 지간입니다. 그렛 사람들은 블레셋 민족의 한 지파로서 처음에는 가나안 서남쪽 해변에 정착하였다라고 스바냐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셔서 당신 백성 유다 민족뿐 아니라 이웃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 국가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정하신 하나님의 심판대에 들지 말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삶을 살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며 유다민들이 모압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똑같은 지탄을 받게 됩니다. 지탄을 하는 사람이나 지탄을 받는 사람 양쪽 모두가 대가를 치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